자, 여러분, 4주차의 마지막 주구법 조동사로 동사 시제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조동사 하면은 be, do, have. 그다음 구조동사 하면 be going to 하고 have to. 그다음 법조동사 하면 will 하고 would 이런 짝총 8개 단어 이런 기본 있죠. 이걸 잘 활용해서 프랙티스 풀어봅시다. 자, OX 여러분 풀어주시고 해설 들어주세요. 자, 저 해설합니다. You really ought to quit smoking. 자, ought to. should와 마찬가지만, 다음 quit 다음에 ing. ought to 다음 동사원이요.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 2번이요. She might not want it. 이건 아니죠. might 다음에 법조동사 다음에 바로 ed를 쓸 수는 없잖아요. So she might not want to go to school with you anymore. 무슨 뜻이냐면, 그녀는 혹시 might이라는 말은 50% 미만 가능성이 많진 않지만, she might not want to go to school with you. 너랑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더 이상은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might이라는 가정적 법조동사를 썼습니다. 근데 might 다음에 이제 ed를 쓴건 틀리니까. 자, 3번 갑니다. 아, 이거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자, 그녀는 she used to argue with her elder brother. 자, used to 다음 바로 동사원형을 썼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동사원형 아주 좋고요. argue with her elder brother. elder brother 혹은 older brother. 예, 같은 얘기고. 자, 맞는 문장. 4번 봅니다. your job may well 이러면 또안 되는 게 may 다음에 또왜 ed를 쓰냐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 well이 있으니까 그 무슨 상관이에요? 이건 부사인데.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하다. 이렇게 이제 may를 well이 수식한 것뿐이고 may well 다음에는 may의 영향으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된다. Your job may well involve some traveling.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may well 다음 동사 원형 써주세요. 자, 그다음 5번 합니다. You 이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You need not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게 need란 동사가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책에는 나오는데요. need하고 there라는 말이 미국 영어에서는 그냥 일반 동사거든요. 사실 there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이 아니고 감히 뭐뭐 하다 이런 말 need는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영국 영어에서는 그리고 특히 영국 영어에서도 이제 특히 부정문 아니면은 의문문 막 이런 데서 이런 애들을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쓰는 그 옛날에 그러던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id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 거기 갈 필요 있니? 이런 거죠. 이제 미국 영어 같으면 Do you need to go there? 이럴 텐데 Need you? 혹은 Dare you? 이런다는 거죠. 이제 요 얘기를 책에 100 166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책에 보시면 페이지 166에 166페이지에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작은 쪼가리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그럼 그것에 따라서 이제 need 다음에 need 부정문에 이제 조동사로 써서 need not go 이렇게 할 수는 있긴 있는데 혹시 이 문법을 모르시더라도 need not going 이건 영 아니죠, 그렇죠? 미국 문법에 따라서도 you don't need to go 이렇게 해야 되니까 need 다음에 going 이거 틀리다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내용은 뭐냐면 you need not go through. go through라고 하는 거는 through가 이런 데를 이렇게 가 들어가서 틱틱틱틱틱 이러는 거니까 겪어내다. The exercises 그 연습들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in order 순서대로 가야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need not ing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 뒤로 갑니다. 6번 둘 중에 하나 해석을 잘 해보시고 어느 게더 적당할까 골라주세요. 자,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해설할게요. The Smiths. 오, Smith 사람 이름 대문자로 썼는데 어떻게 덜을 썼느냐? 가족. Smith 가족은 혹시 여기 have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묻고 있는데요. 가끔은 하고 invite이란 동사 원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썼다 하면 앞에 have ved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have가 있다면 뒤에 invite를 였을 것이기 때문에
우드를 골라 주셔야겠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The Smiths would sometimes invite us over for the weekend. 주말이 되면 아까 invite somebody over, 라는 건너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초대를 했다라는 말인데 가끔씩 초대를 하곤 했다라는 말을 used to 하고 would로 표현한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sometimes라는 말이 가끔 가끔 초대를 하곤 했다 이런 의미로 would를 쓴 상황이에요. 자, 7번 할게요. I'd rather die than apologize. I'd rather dying than apologize to Helen. 이게 무슨 말이에요? rather라는 게 차라리 이런 역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would하고 같이 잘 다니면서 차라리 하겠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may well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하고 동사 원형 썼죠. 그거랑 똑같이 would rather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다 사과를 하느니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자 8번 하죠. 그녀는 역시 부정문 she hardly 감히 희망하지 않았다. 뭘 희망하지 않냐면 그녀의 sister가 was alive 살아있을 거라는 걸 희망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이 there라는 많이는 안 쓰지만 이런 경우에 need와 there가 영국 영어에서 조건이 되게 많죠. 영국 영어에서 그리고 부정문 의문문에서 이렇게 조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예, 9번 갈게요. Would you mind? 이거 우리 되게 잘하는데 꺼리세요 한 다음에 대상은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니까 ing하고 써야 된다. Would you mind passing me the bottle over there? Over there. 저기에 있는 그 말을 나한테 전해주시겠어요? 자, 10번 합니다. 그녀는 뉴욕에 살기에 익숙해 있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be used to 여기 to는 전치사라는 거죠. 익숙해 있다 다음에 나오는 to. 그래서 뒤에 ing형을 쓰는 게 딱 맞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많이 연습해 주세요. be used to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된다. 이유는 used라는 말이 익숙하다는 거니까 해온 일. 보통 기본적으로는 해온 활동을 쓰기 마련이다. 자, 그럼 뒤로 갑니다. 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또 다른 세트의 문제네요. 자, 여러분 먼저 풀어주시고 설명 들어주십시오. 갈게요. All their products. 모든 그들의 상품들이 are so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왜 이게 동사원형 이러면 안 되지.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시력이 뭐다?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 시력이 좋다는 얘기는 차분하게 볼 수 있다. 차분함. 어떻게 차분하게 보느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공부하실 때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 시력이 좋아지고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차분하게 all their products. 꼼꼼하게 보는 것은 많이 알아서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막 훌렁훌렁 보고 있다면 그 시력을 잡으셔야 돼요. 예. 날아가는 시력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하는 시력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All their products. 궁금해하셔야 돼요. All their. 순서 왜 이렇게 썼을까?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 설명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내가 물어봐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주셔야겠어요. 자, all their products.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모든 그들의 상품들이 추정되는데 뭐말 것을 추정되냐면 be guaranteed for 6 months. 그래서 6개월 보장입니다. 자, 이런 보장될 것으로 추정된다 할 때는 are supposed to 이래야 되는데 여기 ed가 없으니까 틀렸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이걸 빼더라도 비투용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줄 수는 있다는 거죠. 자, that said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게 we could 이렇게 가야겠죠. we could go swimming after lunch 라고 말했어. My dad used to 학원 하셨다. 다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겠죠. 자, raise vegetables요. 그 다음에 you listened to the warnings. 그래서 listened니까 앞에 have가 필요한데요. can have냐 should have냐 묻고 있어요. 경고문을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해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should have를 써야겠죠. 자, 아주 중요한 문법. 다음 15번. I was 이거 아시죠? be about to 동사원형. 막 뭐뭐 하려는 참이었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 자, 그럼 뒤로 갑니다.
아, 이거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요. 조동사들이 법조동사가 하나의 조동사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뭐뭐 할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뭐뭐 할수 있어. 능력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너 뭐뭐 할수 있어. 그러면 허락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나 뭐뭐 할수 있어. 추측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맥락을 봐서 답을 해 주십시오. 자, 그가 혹시 Madam, Mr.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다음 Nancy will keep talking 계속 말할 거야. 뭐 하지 않으면 You tell her to shut up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계속 말할 거야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예. 다음에 Andy said 말하기를 He'd give me a ride home. 집에 give me a ride. 태워주겠다고 말을 했어. 그러면은 he would 하겠다. 그가 하겠다라는 주어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영어로 그 will이라는 명사예요. will이 뭐뭐 하겠다라는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주어일 때는 의지. 그다음에 it will rain tomorrow 이럴 때는 추측. 이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가 사람이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의무가 아니라 의지에 뜻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Carly must have seen 이랬는데 요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must 그리고 must have ved는 딱 하나의 뜻밖에 없어요. 분명히 뭐뭐였을 거야 라는 과거의 추측만 뜻하니까 뒤를 읽지 않아도 Carl must be seen, must have seen 봤을 거야. Star Wars를 6 or 7 times 봤을 거야. 7번 정도 봤을 거야. 자, 과거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자, You should read this new book. You should read his new book. 이걸 읽어봐야 돼 라는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강하지는 않은 약간의 의무라기보다는 조언 정도의 말을 should 동사 원형으로 한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 조동사 만만치 않았죠? 20개 중에 몇 개셨어요? 예. 우리는 꼭 복습을 할 거예요. 그쵸? 2회도, 3회도 좋은 책은 한번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한세 번쯤은 봐야지. 그때 가서 우리가 소화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자, 동사편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다음 파트인 수동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봬요.